우리가 아침에 다섯 가지만 한다면은 이것만 한다면은 우리의 건강은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서 훨씬 더 증진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딱 다섯 가지 모닝 루틴을 만드셔서 빨리 좀 건강해지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맑게 하고 우리 피를 오염시키는 음식을 먹지 않고 또 항상 우리 혈액순환을 늘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햇빛에 노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깼을 때는 아직까지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깜깜한 밤에 나오는 호르몬이고 잘 때 일어나는 신진대사와 수면을 충분히 취해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우리가 깨어났을 때 멜라토닌이 계속 있다면은 우리가 계속 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물을 마시면서 또는 양치를 하면서 베란다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물을 마시거나 양치를 치면서 햇볕을 계속 받으세요. 그러면 멜라토닌의 함량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 몸을 깨우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햇볕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있고 또 원적외선이 있고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에 원적외선은 우리의 몸의 염증을 치료하고 많은 에너지는 우리의 신진대사를 도와주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영양인 칼슘을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적게는 5분 그리고 많게는 15분까지 그냥 햇볕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를 걷어붙여야 됩니다. 우리의 피부의 표면을 노출시킬수록 햇볕의 흡수는 용이하고 우리가 그냥 얼굴만 노출시켰을 때랑 팔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여서 피부를 더 많이 노출시키면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햇볕에 피부를 노출시킨다. 두 번째는 바로 레몬즙입니다. 레몬즙은 강력한 유기산으로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고 또 많은 항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계속 제거해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을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습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매일 해야 되는 습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만약에 위염이 있다면은 맨 처음에 레몬이 들어가면은 위염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레몬이 위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위의 산도가 레몬의 산도보다 살짝 낮아요. 그래서 위염을 만들지만 않지만 우리가 원래 위염이 있다면은 신게 들어가면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레몬을 하나를 짜서 희석을 해 드세요. 레몬 하나에 미지근한 물 150에서 200cc를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속이 편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위염이 없거나 위염이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한 개를 드시다가 두 개로 늘어나고 세 개로 늘어나고 그와 동시에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시면은 나중에는 레몬즙을 직접적으로 드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효과는 훨씬 더 좋겠죠. 두 번째, 레몬즙을 마셔라입니다. 레몬즙은 식전 30분 전 꼭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레몬즙을 마시고 난 다음에 녹즙을 마셔야 되는데 이때는 당근즙을 한번 드셔보세요.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좋은 채소가 당근입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가장 강력한 항암제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며 그 외에도 수없이 셀 수 없는 항산화제, 항염제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풍부한 채소가 바로 당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 중에서 으뜸을 뽑으라면은 당연히 당근입니다. 당근즙을 마신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300cc 마시면서 베란다에 서 있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양치를 하시면서 베란다에 서서 좋은 햇볕을 많이 받으세요. 두 번째, 레몬즙을 먹습니다. 레몬즙 드실 때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고 레몬즙을 먹은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후에 당근즙을 드시면 되는데 당근즙은 처음에 200cc부터 시작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면은 하루의 신진대사가 아침 식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 식사는 중요한데요. 요즘에 나오는 연구를 보면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면은 우리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우리의 심혈관계가 아주 건강해진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함으로 인해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나오는 최신 의학 논문에 하면은 그 결과는 아닙니다. 아침을 먹고 저녁을 굶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네 번째 할 게 이 아침 식사 식단에 있는데, 바로 현미밥입니다. 현미밥을 할 때는 여러분 다른 잡곡은 썩지 마세요. 왜냐면은 현미밥 자체로만 하더라도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잡곡까지 섞으신다면은 더 많은 소화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연동 운동이 안 되고 소화 효소가 안 나와서 소화가 안 되는데, 거기에 더 많은 가지수의 잡곡을 섞는다면 소화는 더디됩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하실 때는 꼭 현미밥만, 그리고 찹쌀은 거의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 우리가 현미밥을 할 때 물을 충분히 넣고 질게 한다면 소화와 흡수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현미밥을 먹어라, 하지만 질게 해서 먹어라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샐러드를 한 접시 드세요. 이 샐러드는 잎채소, 특히 이 진한 녹색의 잎채소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잎채소 넣고 파프리카 넣고 양파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5가지의 샐러드를 먹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한 중간 접시 또는 약간 작은 접시에 샐러드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드레싱이 중요한데, 우리가 좋은 샐러드를 먹으면서 드레싱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성분 때문에 그 좋은 성분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먹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들기름과 소금, 두 번째는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랑 소금입니다. 저는 생들기름을 많이 뿌려 먹고 소금을 약간 뿌려서 이렇게 타스해서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다가 한 번씩 다른 게 생각나면 그때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를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다섯 가지만 한다면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이것만 한다면은 우리의 건강은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서 훨씬 더 증진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딱 다섯 가지 모닝 루틴을 만드셔서 빨리 좀 건강해지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